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야, 우리 썰매 시합하자. 일로. 야, 준비했지? 동생 보고 까짤거라. 집 앞에 펼쳐진 썰매장에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납니다. 와, 정말 잘 내려간다. 아, 재밌지? 아, 우리 둘이 팀워크를 잘했어. 수아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야, 좀 내려주면 안 돼? 야, 우리 다시 한번 더 하자. 잠깐만. 아니, 빨리 걷자. 시합이야. 아니야. 해도 돼? 끝이야? 아니야. 다시 시작된 썰매 경기. 그런데 수아야, 어디로 오는 거야? 그 사이 먼저 내려가버린 재현이. 동생과 함께하는 썰매 경기가 수아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다시. 나 시합하 미지야. 너 왜 그래? 오빠가 시합하자 그랬잖아. 나 시합하기 싫어. 그럼 너만 빼면 되지. 안 돼. 그냥 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너 놀기만 하면 되지. 우리 둘이 시합할 거니까. 왜 시합하는데? 재밌으니까 시합하지. 오빠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나도 욕심 많긴 하는데. 넌 하지 말라고. 너. 정말 안 탈 거야? 아, 니가 풍막이 없어서 그런 거지? 풍막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생각이 없다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울어요. 썰매 타지 말라고 그런 게 제일 속상했었어요? 마음이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리는 대로 화내도 좋아. 알았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수아하고 재현이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속 화난 상태로 우리 계속 있어보기예요. 수아의 마음은 언제 풀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던 수아. 화 풀고 와서 밥 먹어. 나도 가끔 때는 너처럼 화날 때 있어. 그리고 사람 모두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화날 때가 있어. 사람이 화 안 내면 어떻게 살겠니? 일어나서 먹자. 저녁밥 해줄 거야, 할머니가. 그래, 수아야. 밥 먹고 기운 내는 거야, 알았지? 유아나, 우리 여우같이 말해보자. 여우같이. 오빠가 같이 있어주면 엄청 행복하겠어. 오빠가 도와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 뭐하는데? 감자 깎고 있지. 된장찌개 먹고 있는데. 어, 재현이 오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고마워. 자, 손 조심. 옳지. 어머, 세상에 엄청 잘 싸는구나, 호박을. 자, 손 조심하고. 조심해. 감자를 깎고 있는데. 조심해, 조심해. 요리하는 거 도와주는 거 처음이에요. 왜 집에서는 안 했어?
엄마 하지 말래요. 위험하대. 하고 싶었어? 네, 너무 하고 싶어. 잘릴 수 있대. 조심. 수아야, 뿌듯해? 아, 잠깐만. 아이들이 직접 써온 재료로 저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아주머니. 다 넣어야 돼요.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된장찌개래요. 엄마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요. 너네는 소중하니까.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이 어때요? 달짝지근하면서 맛이 좋아요. 괜찮죠? 네. 와, 맛있겠다. 언니 오빠들이 맛있게 먹어줄까요? 아, 애들이 한 거야? 애들이 한 거야. 잘못했게. 네. 호박도 썰고 두부도 썰면서 구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우리가 만든 진짜 맛있는 거예요. 두부도 얇게 썰고. 이거? 함께 만든 요리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먹는 것 같죠? 언니 오빠까지 맛있게 먹어주니 뿌듯한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와, 여기 음악방 같다. 꼬마 꼬마 새 꼬마 인디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 시원한 파도 소리. 엄살쟁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따뜻했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엄마 없이 살아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잔소리하는데 상냥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제 말 잘 듣고 같이 살고 동생이랑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승희야, 엄마 아빠. 엄마가 잔소리 칠 때 내가 엄마한테 고운 말씀 쓰라고 할게. 엄마, 유호, 그리고 아빠, 할머니 모두 다 사랑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봐봐요. 제가 써놓은 편지 정말? 있으니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따뜻한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아이들. 우와. 다음에 네. 찾아올게요, 꼭. 네. 새하얀 눈이 가득했던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했던 엄살 여행 끝!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온 거야? 안 보고 싶었어? 아, 한번 뻗어야죠. 생각만 했는데. 내가 어디 잘 갔다 왔어?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어땠어? 피곤하고 엄마가 없고.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엄마 집 살아본데 그쪽도 또 올라갈래. 알겠어. 한번 가보자. 안녕.